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중지성회장 사무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오정민이라고 합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아시는 것처럼 오늘은 유체도시를 구축하라 저자분께서 직접 한국에 오셔서 강한 강연에 가셨고요. 이 행사는 지금 방금 제가 소개해드린 가중지성의 정원이라는 제가 아까 팜플렛 나눠주셨던 인문학 강좌를 하는 공간하고 도서출판 갈무리에서 함께 운영하고 있는 무료 강연입니다. 제가 잠깐 초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책이 순환이 된다든지 혹은 이렇게 좋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매달 이렇게 강연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3월 달에도 두 번의 강연회가 지금 기획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거예요. 불길의 희생양이라는 책의 저자분께서 또 한국에 오셔서 강연을 하고요. 그리고 이번 달에 나온 그 시로 읽는 미체라는 그 책이 제가 얼마 전에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그 저자분께서 직접 그 강연할 예정입니다. 그 자세한 소식은 저희가 아까 나눠진 한자 한자리 팜플렛 뒤에 일정과 주제 이런 것들이 소개되어 있으니까요. 아까 방문록에 적어주신 그 메일 주소 같은 거로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나중에 추후 알려드릴 거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강연을 시작하기 전에요. 저희가 오늘 이렇게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 소개해드릴 분이 있어가지고 다 소개를 하고 또 오신 분들도 자신의 그 자세한 얘기 아니더라도 어떻게 오셨는지 얘기를 좀 하는 좀 자리를 좀 가졌습니다. 저시바 갈무리의 대표이시고 가중지성의 대표이신 교정환 선생님께서 참석자 분께 좀 부탁드립니다. 뭐 아주 깊이 있는 토론을 하는 자리라기보다도 서로 인사를 나누고 이 주제를 갖다가 함께 잠시라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좋을 것 같기 때문에 각자가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혹은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이름이 누구이다 그 한 문장 정도로 자기소개를 하고 발표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그 따부 코소님은 다지원에는 2007년도에도 한번 방문을 하셔서 같이 토론을 한 적이 있었었는데 80년대 초에 그 미국으로 건너가서 그 화랑을 비롯한 여러 가지 미국의 예술적인 밑바닥 생활이랄까요? 그걸 다 겪으면서 뉴욕에 대한 이제 새로운 관점을 획득을 하고 세 권의 책으로 지금 자신의 생각을 표현을 했습니다. 첫 번째 책이 뉴욕 열전이라는 책이었고요. 그 책도 발문에 출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책이 오늘 주제가 될 유체도시를 구축하라이고 세 번째 책이 죽어가는 도시 부활하는 치마파 그런 정도의 뜻인 것 같은데요. 그렇게 세 권의 책으로 뉴욕이라고 하는 도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철학적이고 운동론적인 관심을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아나키즘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아타라시 아나키즘이라고 하는 아직까지 번역이 되어 있지 않은데 거기에서 자기의 그 정치학적인 견해를 충분히 표현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선 사부포소님부터 인사를 먼저 하고 그다음 다음부터 소개드리겠습니다. Thank you for coming today, and also thank you for buying my books. Big appreciation.
I'm from New York. I was originally born in Japan, but I moved to New York, and by now, I've lived much longer in New York than in Japan. 뉴욕에서 왔는데요. 일본에서 태어났지만 이제는 일본에서 산 세월보다 뉴욕에서 지낸 세월이 더 깁니다. 네. So I'm sort of product of both cultures and societies and politics, perhaps. 저는 두 문화 양쪽에 다 영향을 받은 생산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nd maybe later on during the discussion, we might talk about it, but year 2011 was very, very big year for me. 이후에 토론에서 더 얘기를 하겠지만 2011년은 저에게 매우 의미가 큰 한 해였습니다. For one thing, it's like March 11th happened. That was a big shock for me. And since then, I've been thinking about what it means for Japanese, of course, but you know, for the people in Japan and for globally, what it means. 네, 특히 3월 11월에 일본에서 일어났던 일이 굉장히 큰 충격이었는데요. 그 사건 이후로 그 사건이 일본 그리고 전 세계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And then after September, this movement in New York, Occupy movement began. 그리고 9월에는 뉴욕에서 점거하라 운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So you know, this was incredible. Two opposing issues in my head, and I still try to cope with how to make sense out of these two different things. 이 두 개의 사건은 그 제 머릿속에서 두 개의 대립하는 사건들로 있고, 이 두 개를 어떻게 한 대로 묶어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아직도 계속 고민을 하는 중입니다. These two things perhaps like recontextualize everything, what I've been doing before, what I've been thinking about. So that's something that I cannot solve by myself. And we'd like to share these thinkings with all of you. 그래서 이 두 사건은 지금까지 제가 생각해왔던 것들, 또 해왔던 것들을 전부 다 재맥락화하는 사건들이었고요. 그래서 오늘 그러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과도 제 생각을 나누고 싶습니다. Shall I just continue like this and read to my lecture? Or? We had to introduce more people. Oh, okay, then let me. 네, 상세한 말씀 고맙고요. 그리고 이제 이 책을 이번에 번역하시더라고 무척 소개해 주신 게 있는데 그 한임의 역전이 3분의 1의 번역자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박소량 역자님이 독일어 돼 있는데 아이 때문에 조금 늦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다시 그에 붙여가서 적어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일본에서 이렇게 먼 거리를 오신 분이 있는데요. 코너의 노동이라고 하는 책의 저자 아니시고 사회학을 다루시는 노종우 시부야님하고 그다음에 그 부인이시자 그다음에 활동가로 일하고 있는 서적기님하고 그의 그 아들이 지금 잠들었는데요. 랭이라고 합니다. 랭하고 세 분이 오셨습니다. 시부야님이 대표해서 좀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I'm from Tokyo and a friend of Sabu. And anyway, I would like to some talk. Thank you. 그리고 뭐 이렇게 책을 편집하고 출판한 분들이 있는데 갈무리 출판사 분들을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죠. 네. 여기 지금 사회를 보고 있는 오정민 씨하고 그다음에 번역을 통역을 하고 계시는 이제 김정현 님, 그다음에 피부에서 계시는 신은주 님이 그 표지 작업과 이제 아트 디렉터를 하셨고요.
여러분들께 많이 그 참석해 주신 데 한 말씀하시겠어요? 참석하신 분이 얘기할까요?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목소리 크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쪽부터 아주 짤막짤막하게 너무 오래 가면 이제 할 시간이 없으니까 무엇에 관심을 갖거나 뭘 하고 있는 누구이다 정도로 돌아가면서 한 말씀 드리면 뭐 저기 누구죠 저기 김정현님이 간략간략하게 네, 네. 말씀해 주면 나중에 강의하는데 좀 도움이 네. 될 것 같아요. 네. Oh, okay. 말씀하세요. 네. 지금 대학생이고요. 기자를 준비하는 대학생이고 기자 좋은 기자가 되기 위해서 좀 철학적인 책을 기르기 위해서 강의가 처음부터 있는 김원진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대학생이고요. 경제학과 전공하고 있고 친구 권유로 이 친구 권유로 같이 함께 들어오겠습니다. Studying economics, Kim. 참석하고요. 여기 일하면서 이중노동자 경제학에서 활동도 하고요. 여기 세미나 건축 도시공사 여기 세미나. 안녕하세요. 저 김경민이고요. 저도 같이 세미나 분석을 했고 저는 서울에서 미술 기관에서. 저는 토지 슈팅 연구원을 다니고 있고요. 그냥 도시로 보는 좀 새로운 관점에 대해서 듣고 싶어서 왔습니다. 저는 아무 지장 하나하고 컴퓨터학과 인문학과하고 정경훈 건축관 님이 좋았는데 우리 동백원 역사님과 건축 관심 많아요. 소프트 엔지니어. 안녕하세요. 저는 다중지성의 정은회원이고요. 별칭으로 돌민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과학기술대에서 디자인이나 지원을 합니다. 제가 매주 학생들하고 이제 독서 토론도하고 이제 영화 토론도 하는데 지난번 인지자본을 했었고요. 이번에는 이제 이 책을 가지고 이제 지난주 자율적인 힘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많아서 제 랩 이름이 자율 디자인 랩인데요. 자주 여기서 많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김영철이라고 하고 있고요. 저는 인문학에 관심이 많고 인문학 매기로 사람들 만나서 같이 얘기하고 해서 안녕하세요. 박지원이라고 하고요. 저는 영상 미디어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작업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어제 코소를 뵀어요. 물레동에서 뵀는데 좀 더 가까이 뵙고 싶은 것 같습니다.
2003년 반전 운동 그리고 노동용의 친구들을 하면서 여기를 알게 됐고요. 2005년도에는 국제 전범 민중재판을 다녀왔었고 현재는 여기서 세미나를 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경 전공하고 이제 막 졸업하고 저도 세미나 참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내에서 하는 비정규 노동운동을 직업으로 하고 있고요. 가끔 다지원에 와서 강연회나 예, 세미나를 깎아뜨리고 있습니다. 빨간 거북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주은희라고 하고요. 대학생이고 교육에 관심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동훈이고요. 원래는 대학원생이었는데 논문을 못 써서 일단 수료만 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시생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어요. 멍부라고 하고요. Anyway, so first I'd like to talk a little bit about the book itself. It's a basic sort of theoretical principle aspect, and then maybe try to think about what it means after what I mentioned, you know, 2011 situation. 먼저 이 책 자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 책에 관통하고 있는 이론적인 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한 다음에 그 2011년과 연관지어서 그 책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First of all, these two books that published here by Gadamuri Press are part of one series that I wrote for a magazine called Gendai Shiso for about 2.5 years or nearly 3 years. 먼저 이 갈무리에서 출간된 제 두 권의 책 뉴욕 멸종 미치도시를 구축하라의 시빈 글들은 제가 2년 반에서 3년 동안 일본의 현대사상지라는 잡지에 게재했던 글들을 모은 것입니다. So first I thought that it's going to be a thick, you know, really long thick book. But the publisher didn't want to make it because it's going to be too expensive, you know. People cannot buy so much, you know, which I thought that makes sense. 처음에는 굉장히 두꺼운 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 편집자가 안 팔리고 사람들이 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해서 분권을 하게 됐습니다. So I sort of worked again with the whole material and tried to make it into two books. So that's the result of it. 네, 그래서 두 권으로 만드는 작업을 다시 하게 됐고 그 결과로 이 두 권의 책이 나오게 됐습니다. First of all, the whole project is simply said my sort of attempt to have the city speaks if it city speak if it has mouth. 제가 했던 프로젝트를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도시가 입이 있다면 어떤 말을 할 것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했습니다. So in consequence, the division between the first book and the second book. It's like a. Can 네, 그 결과로 첫 번째 책과 두 번째 책 사이의 차이는. So the first book is more like a. It turned out to be more like a historical narrative of the city. You know the way city speaks itself, and the focus is like a struggle. City as a site of struggle, how it speaks. 첫 번째 책 같은 경우는 도시가 자신의 역사적인 서사를 밝히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그 투쟁 장소로서의 도시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especially in case of New York City, it's a very singular position in the United States. 특히 뉴욕은 미국에서 굉장히 특이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도시인데요. Which is as a sort of entry for immigrant workers, immigrant population. It's sort of like a sending out the labor power across the United States. And it produces, in a sense, the material aspect of the whole nation of the United States. 네, 그 이민 노동자, 이민자들이 미국에 도착한 출입구였고, 그 뉴욕을 통해서 노동력이 미국 대륙 전체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But at the same time, it remains to be sort of an externality to the so-called the state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동시에 뉴욕은 미국 국가 내에서 굉장히 외부적인 위치를 차지하는데요. So this externality was very important for that book. 네, 이 외부성이 저희 책의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In contrast, this current book, the I don't know how to translate 네. into English, Liquid City or Fluid City or Flux City, Fluid City. Okay, the Fluid City. This is more like a talk about the material aspect of the formation of the city or material aspect of the struggle. 저희 최근작 유체 도시를 구축하라는 그와 반대로 그 도시의 물질적 구성, 투쟁의 물질적 구성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담고 있습니다. And when I approach this like a material aspect, paradoxically as it may sound, first I thought of it as utopia. 이 물질적 구성에 접근을 하기 시작했을 때 역설적으로 들리시겠지만 저는 유토피아라는 개념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Because utopia is usually considered as a sort of daydream, a kind of dream that can never be realized and remain in your dream. 이게 역설적으로 들릴 이유는 보통 유토피아라고 하면 꿈속에 남아있고 현실화되지 못한 어떤 몽상과 연관되기 때문입니다. But what increasingly appears in globally, and also it appeared in New York, was a sort of like a utopian project of both the power and the people. 그런데 제가 발견한 것은 전 지구적으로 권력의 유토피아와 민중의 유토피아가 동시에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Which means like a utopia could be very, very dangerous. At the same time, it could be very, very important for the struggle. 네, 유토피아는 투쟁에게 있어서 그래서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고 또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And I realized in case of New York, for the utopian project, this like a so-called discipline of architecture and visual art are indispensable. For this, like the realization of the utopian project in the context of New York, architecture and art are sort of like a deeply engaged. It's a sort of driving force. 이 뉴욕의 경우에는 그 유토피아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건축과 예술이 그 그것을 추동하는 힘이었습니다. So then, like the question is, you know, the concept of the fluid city. What is fluid city for this like a realization of utopian project? 네, 그렇다면은 이 유토피아 기획의 현실현이라는 관점에서 유체 도시란 어떤 의미일까요? It's a sort of like a the concept of fluid city sounds like a you know basically it's sort of like a opposite of the kind of material aspect of the realization of the city. That which sort of appears to remain as material forever, like architecture, the infrastructure, the highways, and you know all this material, space, is you know we commonly think that's the you know city. So, 그 유체 도시라는 개념은 그 물질적으로 우리가 도시라고 생각했을 때 나타나는 뭐 건축이나 도시나 도로 같은 그런 기반 시설들 이런 것과 반대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So it's opposite from the material aspects of the city? Yeah, yeah. Sort of like opposite. 네,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Opposite, and
it's you know, it can be considered as an immaterial aspect of the city, but 네, 도시의 비물질적 측면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More precisely, it's not quite immaterial. 근데 보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꼭 비물질적이진 않습니다. It's on the one hand, it's probably speeding up of the development, the construction, reconstruction, the speed, the velocity of the, you know, urbanization. 한편으로는 개발이나 도시화의 속도를 더 빠르게 하는 것과 관련이 되고요. And most importantly, what creates, produces this urbanization, the speeding urbanization that is increasingly speeding up. What grounds, what supports it, what makes it? That is the sort of what I call the, you know, ephemeral power of the people and their bodies. 더 중요한 것은 그 개발 속도를 빠르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힘인가, 그 점이고요. 그 무엇, 그 힘을 저는 민중의 돋는 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So the urbanization is the, you know, the site where like a fluid city functions in different ways. 도시화는 유체 도시가 다양한 방식으로 기능하는 그 장소 현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And in the book, I think I remember I sort of like distinguish European cities and some American cities, including New York. 책에서 저는 유럽의 몇몇 도시들과 미국의 도시들 비교를 했었는데요. It's like you know, most importantly in New York, it appeared as a grid structure.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특이한 점은 뉴욕에서는 그 바둑판 모양의 블록 그리드가 도시계획의 기반이 됐다는 점입니다. Basically, you know, European cities have center, city center, and the around the center there are like proper institutions, the government, a historical museum, and town square like a public space. Kind of like organic formation with center. 유럽 도시들의 경우에는 도시의 그 중앙 지역이 있어서 그 중앙 지역에 정부 행정기관이나 뭐 박물관, 광장 이런 것들이 집결돼 있고 그 중심을 그 중앙을 중심으로 도시가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In contrast to that, New York structure, the grid structure in New York is really, really crazy. 반면에 뉴욕의 그리드 형식은 그러니까 미친 형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It's really, really crazy. It's ugly and you know, it doesn't have a proper sort of organic formation. You know, it's anyway, it's crazy. 보기도 싫고 유기적 구성도 없고. And you know, like a famous architect, Lem Koolhaas, talks about it quite well. Although like Lem Koolhaas is my enemy, I have to give him the credit for this. 네, 렘 콜하스라는 사람이 적이긴 하지만 이 그리드의 나쁜 점에 대해서는 그도 말했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So like a point is how this grid structure facilitates capitalist real estate development thereafter. 이 그리드가 자본주의적 부동산 개발을 어떻게 촉진하는지가 저의 네 제가 주목한 점이었습니다. And this like a development or like expansion of urban territory, the urbanization, was not just like a you know horizontal expansion. 이러한 도시화 개발의 확장은 그 수평적인 방향으로 일어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But at some point, of course, this vertical expansion happened. 어떤 순간에 수직적인 확장도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Somewhere in this book, I talked about like as a sort of a catastrophe, introduction of catastrophe, internalized or introduction of internalized catastrophe within the urbanization. 이 책의 어느 부분에선가 제가 그 카타스트로피의 내부화라는 설명을 했었는데요. 네. It's a sudden sort of a shift of the direction. Of the impetus itself is the catastrophe.
혹시 역자님 계시면 그 카타스트로피를 뭐라고 번역했었죠? 아, 갑작스러운 추세의 방향성의 변경이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였는데 저도 이렇게 지금 번역하는 번역하는 뜻이 안 됐었는데 근데 거기 그거를 돌연변이로 이렇게 아 그렇죠 예 돌연변이로 번역하셨습니다 네. 네. So this catastrophe, you know, I talked about sort of quoting Paul Virilio. He used this logic of that 9/11 is the invention of the skyscraper itself. The catastrophe or the disaster is the invention of urbanization itself. 그 제가 그 폴 비릴리오를 인용하면서 했던 얘기였는데요. 그 9/11이 마천루의 탄생이었고 그 재앙이나 예, 카타스트로피 자체가 네. Of catastrophe gives birth to skyscrapers. No. Skyscrapers give birth to catastrophe. 네. 마천루가 그 자기 자신의 파괴, 그러니까 카타스트로피와 재앙을 그 스스로 초래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And of course, unfortunately, if we look at this unfortunately, this like March 11th is the invention of the nuclear power, which is the invention of the certain type of capitalism that we are running now. So my point is that, of course, you know, 9/11 was an attack of some force. 네, 3.11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핵이라는 자본주의의 특정한 형식을 보게 되는데요. 제 관점은 9.11이 어떤 그 세력에 의한 공격이긴 하지만 More like a point is like urbanization, you know, where it goes, to what extent it expands, and what we can do about this. To think about that, it's the logic of this sort of paradoxical logic of catastrophe is very important. 네, 그 도시화라는 거를 도시화가 어디로 향해 갈 것이고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를 보는 데는 그 카타스트로피라는 관점이 되게 중요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And of course, in terms of urbanization, we have various, many more different elements and aspects. 네, 도시화에 대해서는 또 다양하게 여러 살펴봐야 할 다른 측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Of course, one of the most important aspects is information network, which is part of urbanization.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도시화의 일부인 정보 네트워크에 관한 내용입니다. Which is creating a kind of experience where like a singular space, singular place only exists in relationship with non-place or other places. That kind of aspect is we are increasingly experiencing every day, more and more. 그 정보 네트워크와 관련해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어떤 이런 경험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건데요. 어떤 하나의 단독적인 특이한 장소가 오직 또 다른 어떤 장소와의 관련성 속에서 그 장소는 비장소일 수도 있고요. 그런 다른 장소의 관련성 속에서만 존재하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갈수록 이렇게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At the same time as speeding up urbanization and this like informatization, what we cannot ignore is like a precarization of labor power. 도시화가 더욱더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것과 이러한 정보 네트워크의 확장과 함께 우리는 노동의 불안정화라는 현실을 또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And you know, one of the sort of important points in the book is, of course, sort of like along with this precarization, in spite of or despite of this precarization, how people have been creating their own sort of means of expression and the means of self-organizing. 그 이 노동의 불안정화와 동시에 되게 중요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상, 이 책에서 살펴보고 있는 현상은 그 노동의 불안정화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자신의 표현 수단과 뭐 자기 조직화 수단들을 만들어 왔느냐 하는 점입니다. This is the aspect of liquid city I would like to affirm the most, of course. 네, 이것이 입체 도시를 구축하라에서 제가 그 기초 가장 많이 기초하고 있는 관점입니다. And that's why I emphasize sort of art in this book.
Of course, I myself was working in the art world for a while, of course, based upon that personal experience. But what art means in New York in particular, it may be in other cities as well. 그것이 제가 예술을 이 책에서 강조하는 이유인데요. 제가 예술 계통에서 직접 일을 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It on the one hand creates tremendous wealth by sort of like a, by few known artists as a, you know, commodity. You know, like a stupid big painting of Liechtenstein sold by millions and millions of dollars. 네, 뉴욕에서 예술은 한편 뭐 몇몇 스타 작가들이 그 작품이 수백만 달러에 팔리면서 네, 엄청난 부를 생산하고요. On the one hand, there are that kind of what I call the white wall, institution of white wall exists in New York. 이런 미술의 현상을 제가 그 책에서 흰벽이라고 불렀습니다. But on the other hand, because of the deindustrialization of the New York City, and maybe like a whole North America, increasing population who come into New York, their work, their job, are more or less like a more and more so-called the domain of immaterial labor that some people call it immaterial labor or affective labor. 그리고 또 다른 측면은 그 뉴욕과 또는 북미 전역의 탈산업화로 인해서 점점 더 비물질 노동 또는 다른 사람들 정동 노동이라고 부르는 분야에 이렇게 종사하는 인구가 늘었다는 것입니다. I think I observed this tremendous amount of population in New York who more or less are working as a waiter, waitress, you know, carpenter, construction worker, etc. 네, 이렇게 웨이터나 뭐 목수나 건축 노동자 이런 식의 직종에서 인구가 증가하는 것을 계속 목격해 왔습니다. But at the same time, for their own existence, they are tremendously relying on their own like a development of domain of affects through music, some visual means, some performative means. What it means for so many people. Developing this kind of work or language. 그 동시에 그들이 어떤 음악나 공연 예술, 뭐 시각 예술 등 다양한 그런 것들을 접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정동을 이렇게 개발해 나가는 것을 이렇게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So for me, important aspect of art in New York is the latter, not the stupid Liechtenstein painting, but the latter, this huge sort of a field of affective creation. 그 제가 관심을 가졌던 거는 뉴욕 예술에 대해서 얘기할 때 물론 그 앞서 말했던 리히텐슈타인의 바보 같은 그 작품이 아니라 후자의 그 엄청난 정동적인 창조물이 뉴욕에 생성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Meanwhile, when we look at the sort of the activism in the past 2020 or a little more 20-some years. 우리가 지난 20몇 년 동안의 그 운동사를 살펴보면 The language or expression of the action is more and more relying on this domain of affects which I talked about in terms of spectacle and performance. 운동의 언어나 표현이 점점 더 그 정동에 기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제 책에서 스펙타클과 퍼포먼스라는 개념으로 이 점을 설명했습니다. I think this, to me, this reveals a very, very important thing about people's struggle in relationship with the power or the tactics of the power. 제 생각에 이런 현상은 그 권력에 맞서는 투쟁 그리고 권력의 전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걸 말해준다고 생각합니다. State oppression or control is, to me, appear to be one direction. They apply their power from top to bottom, just to us, in one direction way. 제 생각에 국가의 탄압과 통제는 일방향입니다. 그러니까 권력은 위에서 아래로 권력을 우리에게 행사합니다. In opposition to that,
our struggle, people's struggle, is not like something like what you call force A and force B confront this way. It's not like a parallel or symmetric. It's ontologically asymmetric force. It's our force. 반면에 우리의 투쟁은 그 힘 A가 힘 B를 만나서 이렇게 대척을 한다 이런 식의 개념이 아니라 존재론적으로 비대칭적입니다. The domain of mass corporeality and the effect of the people are sort of like a supporting the urbanization from the bottom, like a sort of like a receptacle to it. Sorry. No, sorry. Okay. Once more. Mm? The why it and how it's asymmetric, that's what I'm going to explain. Okay. Mm? 왜 비대칭적인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룹 같다고 말씀하세요. 네? 그룹 같다. 그룹처럼. 네. 네. 그릇 같다고. It's not necessarily ball, but it's support from the bottom. 네. It's nutrient, giving a sort of a food and you know the everything gives everything. The mass corporeality, mm-hmm. 그 대중의 신체성과. So you know, in that sense, the domain of struggle is never symmetric. 그래서 투쟁의 영역은 절대로 대칭적일 수가 없습니다. So this is the point where like we can analyze the tactics of new activism and also the future tactics which could be more effective, you know, but that's another topic. 네. 우리가 바로 이 지점을 기초로 그 활동이나 운동의 새로운 방향성이나 전략을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주제는 오늘 다룰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 기회에 넘어가고. So that's the sort of basic kind of description or like a theoretical principle of the book, I think now. But if I read it more, maybe I find more. So you may know more than I do now, because I haven't read it for a while. So 지금까지가 설명드린 것이 제 책의 기본적인 이론적인 원리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책을 읽은 지 좀 됐기 때문에 읽으신 여러분들이 더 잘 알지도 모르겠습니다. Anyway, after the book was written, the urbanization appeared to be even like a next stage. Its expansion and intensification is really reinforced since. 그 책을 쓴 이후에 그 뉴욕에서의 그 도시화는 다음 단계로 진입을 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확장과 심화가 재강화되는 느낌이었습니다. On the one hand, we observe like a increasing appearance of so-called mega slums in the third world. 네, 뉴욕에서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그 한편으로는 저의 제3세계에서 메가 슬럼이 증가하는 걸 목격했고요. And so-called semi-cities, which is sort of in between city and non-city. Is a huge territory amount of land is like non semi city in United States and elsewhere. 그리고 미국을 비롯한 다양한 지역에서 어떤 준 도시 또는 반 도시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그 굉장히 광범위한 지역들이 이런 형태를 띠게 됐습니다. So these issues I sort of try to partly, of course not fully, but partly try to talk about in my third book. Which is called Dying City and Returning Chimata. 그래서 제가 이런 문제들을 뭐 전부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라도 제 세 번째 책인 죽어가는 도시 그리고 회귀하는 치마타에서 그 다루려고 했습니다. So I think you know what's happening since with this expansion and intensification of urbanization. I think there are two aspects to it. 저는 도시화의 확장과 이러한 심화에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On the one hand, what I would call like the exhaustion of the commons. 하나는 공통적인 것의 exhaustion, 고갈입니다.
generally speaking, what capitalism does is it like privatize, exploits the commons. 일반적으로 자본주의가 하는 짓은 그 공통적인 것이나 공유지를 착취하는 것입니다. When I say the commons, it's like a really, I mean, it's a big, you know, almost everything, including the natural resources, to our labor power, our mind, you know, what we use to create our life. 제가 공통적인 것, commons라고 말할 때 의미는 거의 뭐 모든 것을 지칭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자연 자원이나 뭐 노동력, 우리의 마음이나 머릿속, 또 우리가 삶을 생산하고 창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And which also includes the common, so-called the common, which is like a information network, mass intellectuality that Hart and Negri like to talk about. 그리고 정보화나 그 안토니오 네그리나 마이클 하트가 얘기하는 다중지성 이런 것들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Anyway, capitalism privatizes, exploits this the huge area of the commons. 어쨌든 자본주의는 이 공통적인 것의 엄청난 영역을 사유화하고 착취합니다. And at the same time, socializes or like imposes upon us the negative effects, negative byproducts from this privatization.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이 공통적인 것을 사회화해서 그 so the negative effects of privatization exploitation of the commons yeah of the commons that is socialized right yeah socialized yes. imposes upon everybody 그 사회화와 착취의 부정적인 효과들을 사회화시켜서 우리에게 이렇게 강제적으로 부과합니다. Violence, discrimination, debt, pollution, wastes everything bad out of the capitalist operation is socialized or like imposed upon us. 폭력과 차별, 빚, 뭐 오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회화돼서 우리에게 그 부과됩니다. And evidently, this is the imposition of the negative, which I call negative commons. 제가 그 부정적인 공통적인 것이라고 부르는 이, 이 현상은 I think according to my feeling this the negative commons is eating up the positive commons, good commons. 이 부정적인 공통적인 것이 긍정적인 좀 좋은 공통적인 것을 잠식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The recent crisis, crises across the world, including financial meltdown, environmental crisis, are all just, you know, a sign of this exhaustion. 최근에 금융위기나 환경위기 등 지구가 겪고 있는 여러 위기들이 이러한 그 현상의 증거,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And of course, this is, you know, the March 11th issue is related to this. 그리고 물론 그 3월 1일 후쿠시마의 사태가 이 점과 연관이 있습니다. Of course, we need to talk about nuclear power in particular and the kind of the state that develops nuclear power and nuclear weaponry. That's a big issue. 물론 우리는 어떤 형태의 국가가 핵 에너지를 개발하고 또 사용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논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But from a broader picture, 그러나 보다 그 시각을 넓혀서 보면 in a broader picture, it's a result of the expansion of urbanization. 핵 에너지는 도시화의 확장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또 볼 수 있습니다. On the front line of urbanization, 도시화의 최전선. The clash between the human apparatus and planetary body took place. Human apparatus and planetary body. Planetary body. 그 인간 장치와 그 행성적 신체. 네. 간의 okay. 충돌, 예, 네,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So what it means, and at this point, this radioactivity from the reactors is continuously disseminated. It hasn't stopped. 그 폭발 그 잔여물들로부터의 방사선은 아직까지도 네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To me, like this is a significant experience. Of course, very tragic and significant shift of the human history and whole planetary experience. 저에게 이 사건은 굉장히 비극적인과 동시에 인류사에 있어서 그리고 이 행성에 있어서 이게 결정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Quite tentatively, I would consider this the true end of romanticism. 네, 저는 이 사건을 잠정적으로, 네, 잠정적으로 그 낭만주의가 종결되었다, 종식되었다, 낭만주의 종식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What it means is that. We've been living in a world where, like, we are inside in that industrial world or urban world, and always envision its outside. And while we envision outside, capitalism, of course, privatizes and exploits outside. 우리는 어떤 산업주의 또는 도시화된 세계 속에 살면서 늘 바깥 세상을 이렇게 동경 또는 그리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그렸던 이유는 자본주의가 그 외부를 계속해서 착취를 했기 때문입니다. Within the social construction, we envision what is outside. Within the social construction? 그 사회적 건축, 구축 안에서 우리는 이 외부를 상상합니다. Which is like sometimes it's a beautiful nature, you know, soothing, beautiful, beautiful nature, or else it could be like a destructive force of a tsunami or earthquake, and so on.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편안함을 주는 이렇게 멋진 자연 풍광을 그릴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쓰나미나 지진처럼 파괴적인 힘을 그 상상하고 그리기도 합니다. 그리워하기도 합니다. But it appeared to me. To be like through this expansion of radiation, this division is disappearing. 그런데 제가 이 방사능 문제 대두 이후에 발견한 것은 이러한 분리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It's like a so-called sublime of nature, the ode to the power that we cannot control. Bigger than us, or to the tremendous power of nature or earth, that's sublime.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어떤 강력한 힘에 대한 경외 같은 자연의 숭고감이. But now this sublime cannot exist without the effects of radiation, which expands everywhere. It affects everything. It lasts astronomical number of years. 그런 자연의 숭고라는 것이 과거에는 있었다면 이제는 방사능 때문에 방사능이 없이는 자연이 존재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방사능은 모든 곳에 있고 모든 곳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시간 동안 계속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So this is the sort of new stage that we are facing in terms of urbanization and both urbanization and the liquid city, a fluid city. 이것이 도시화와 유체 도시라는 우리의 생각에 있어서 우리가 직면한 새로운 현실입니다. To me, I am in a schizophrenic state of mind. 저는 현재 분열증적인 상태, 심리 상태에 있습니다. Facing this my own inability of how to deal with this issue around March 11th.
네, 이 3월 1일을 둘러싼 그 상황에 대응을 할 수 없다는 그런 그 무능한 상태에 대응 불능의 상태에 있고요. At the same time, in New York, we have a very very exciting, though difficult, very very exciting experience through Occupy movement. 동시에 뉴욕에서는 굉장히 힘들지만 그래도 활기 넘치고 굉장히 즐거운 어떤 경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So what it means in terms of the fluid city? 그렇다면 이런 분열증적인 상황이 유체 도시의 맥락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보면요. Is that the creation of chimata? 치마타의 생성이 appeared at the core of the gentrification. 그 gentrification의 핵에서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In other words, this Zuccotti Park that we occupied is like in the middle of financial district, which is the totally gentrified or even beyond the after the completion of gentrification. 말하자면은 뉴욕에서 우리들이 점거했던 주코티 공원은 그 젠트리피케이션이 이미 끝난 그 뉴욕 금융지교 안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And at the same time, it's a historical sort of origin of the expansion of colonialism of the Dutch and British imperialism from the southern tip of Manhattan to across the United States. It's the beginning of the colonialization. 동시에 그 역사적인 기원을 따져보면 네덜란드와 영국인들이 그 맨하튼 남부 맨하튼에서 미국 내륙으로 뻗어가는 식민주의를 시작했던 곳이 바로 주코티 공원입니다. The squat movement I talked about in the book, maybe first book more than second book, I'm not sure, but anyway, the squat movement I talked about is also a form of a fluid city. 제가 첫 번째 책 에서 더 많이 다뤘던 것 같은데 그 스쿼드 운동도 역시 유체 도시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And but we are not doing squat movement anymore. Both unfortunately, unfortunately. 그런데 우리는 다행스럽게도 그리고 불행하게도 스쿼드 운동을 더 이상 하고 있지 않습니다. Because squat movement, we expect to stay in the same house, same space for a long, long time, as long as possible. Because this is supposed to be the base for people's living. Squat 운동에서는 보통 한 곳에 계속해서 오랫동안 이렇게 머무르게 되는 전략을 취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거기서 계속 사는 게 운동의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And in reality, in New York, it's not possible anymore. 그 현실 사실 뉴욕에서는 이런 운동이 더 이상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So occupation is different from squat. 그래서 점령이나 점거는 스쿼트랑 좀 다릅니다. First of all, it's much more tactical. 첫째로 점령 운동이 스쿼트 운동보다 더 전술적입니다. In the sense that we expect like a different length of time for different spaces. 예를 들어서 공간이 다르면 거기에 머무르게 되는 시간도 다르게 계획을 하는 식입니다. Some space, Zuccotti Park, we had like a how many months? September or 3 months. We wanted to have longer, but we are kicked out. 예를 들어서 주코티 공원 같은 경우는 9월부터 시작해서 한 3개월 정도 있었고요. 뭐 더 있고 싶었는데 쫓겨났습니다. And but at the same time, we try to do many more occupation attempts in different spaces. 동시에 다른 여러 공간들에서 점령을 다양하게 시도를 했습니다. Some lasted 2 weeks. 2주 정도 지속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Some lasted 2 nights. 이틀인 경우도 있었고요. And some lasted 3 hours. 3시간 점령을 한 것도 있었습니다. Now we are realizing we have to
tactically prepare of this kind of situation. 우리는 이제 이런 식의 그 상황을 우리가 전술적으로 준비해야 되겠다는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As the speed of the urbanization, urban development is accelerated. 도시화의 속도가 워낙 급속도로 빨라졌기 때문에 our occupation action also needs to be speeding up. 우리의 점령 행동 또한 속도가 빨라져야 합니다. And in this kind of context, if I explain, it takes hours and hours. So to make the long story short, our next project is to make a general strike realized for the May 1st. 이런 맥락에서 뭐 우리의 다음 프로젝트는 5월 1일 총파업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So this is the another aspect for us, the positive aspect of the fluid city. 이것은 유체 도시의 긍정적인 측면 중에 하나 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And of course, you know, as I said, globally we are also experiencing the negative aspect of the fluid city, whose worst epitome is radiation. 그 우리는 또 지구적으로 그 유체 도시의 부정적인 측면을 그리고 그것의 절정은 3월 1일 후쿠시마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런 것도 지구적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And what can we do with these two poles? 이런 두 극을 두고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It's totally open question. 이 문제는 완전히 열린 문제입니다. And I don't have an answer to. 저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감사합니다. 시간 공부에 보면 아마 많은 질문들이 머릿속에 되게 떠돌아다니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5분 정도 좀 쉬었다가요 질의응답과 토론 다양한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What he said? It's a break. Yeah. 10 minutes. And then we take questions. Okay. Okay. 10. 네. 5분이요. 10분 정도. 집으로 나가다가 그냥 같이 그 글로벌에서 플루테리라는 말이 대체 생각나요? 아니 그냥 그냥 녹화 중인가요? 예예 예. 그 앞에 그럼 뭐 추운 거 플루테리라고 해야 그 추운 거 알죠? 네, 지리적으로 차이를 지니는 근데 이거 에스토노미를
잡기로 아, 그 복잡한 복잡한 지질학 속에서 확인되지 않은 몸을 지친할 때로 쓰인다. 들어오시는 방금 들어오시는 동안 아까 함께 들었던 것 좀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게 아까 그 유용 열전이라는 책입니다. 유체 도시를 구축하라 전에 나왔던 책이고요. 아까 그 강연 중에 왜 뉴욕이 미국의 시작이고 뭐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게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얘기고요. 그리고 스쿼드 안에서는 이 장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는 잘 접할 수 없는 자료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그 60년대 반전 운동으로만 알려졌던 미국 운동 중에서 성소수자 운동들이 어떻게 자리를 잡아냈고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유용 열전에 많이 나와 있어서 그런 자료들은 사실 한국 저희들이 어렵거든요. 그런 게 많은 책이고요. 이게 첫 번째 책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다음에 이제 저희가 강연을 준비하고 있는 이제 최근에 나왔던 책이 우리 실효인은 니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바로 지난주에 서점에 지금 신기한 책이고요. 그것도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책들은 저 뒤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20% 할인에 원하시는 책은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그 질의응답 혹은 토론 그리고 이렇게 들으시면서 이렇게 좀 들었던 생각들이나 인정들을 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숨겨놓으셨던 질문들을 마음껏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I have one question. When I learn of, I listen to your lecture, you talk about the New York is based by, developed by grid and Europe is based by scale. But I guess I really like the one of the Korean art teacher, Jung Kyung. He really loved Rachel, and he main concept of his architecture is harmony with nature and building and I guess with nature is harmony with them. I guess, that's why you talk about only New York and Western in here, but I guess Oriental culture is different style to be in. How about you thinking about would you live in the Japan? Because when I visit Kyoto has many historic things and some good nation with Nara or something, but Osaka is only, it's the similar way to Western, I guess. But in Korea nowadays is one of the issue of the Seoul is some place is very good nature and good harmony with the some building and history thing, but nowadays we about your idea of the Oriental culture, how we remain the Oriental culture and develop our country. 네, 또 질문을 한국말로 좀 해주셔야 될까요? 아, 제가 좋아하시는 정기용 건축가님이신데 아름다운 이거 음악 주셔서 그런데 그분이 이제 동대문 역사공원의 지하 하시드라는 그분 같은 건데 그거 되게 비판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외국 사람들이 만든 건물을 만들고 우리나라 그런 히스토리크 관을 계속 없애고 있는 그런 이슈였어서 동양적으로 접근해서 우리가 개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Of course, there is a, maybe there are some elements in Eastern culture that present another model from Western modernization. 동양 문화에는 서구 근대화 모델이 제공하지 않는 또 다른 요소들이 그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But in a total scheme of things. 그러나 전체적인 기획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that the urbanization, the brutal power of the urbanization is so fierce. 도시화의 어떤 잔인한 그 힘은 굉장히 포악하기 때문에 That is why this like perhaps the impetus of urbanization is exceeding the cultural difference. 그 도시화의 힘이 문화적 차이를 능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That's unfortunate, but for instance if you look at China It's not like a you know a good model of Oriental cohabitation between culture and nature as such is remaining, and in Japan either. 이건 굉장히 불운한 일입니다. 우리가 뭐 일본이나 중국을 보더라도 동양에서 말했던 자연과 인간의 어떤 조화는 네, 별로 남아 있지 않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Or probably these exist in two different realms, like a sort of cultural sort of understanding as a model, and this like a brutal force of urbanization driven by capitalism is probably we need to approach in different realm, different dimension or different levels. 이 두 영역은 좀 다른 각기 다른 차원으로 접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어떤 문화적인 측면에서 뭐 동양 문화에서 건축물과 자연의 조화를 취했다라는 그런 문화적인 거라면 또 하나는 자본주의가 그 추동하는 도시화의 굉장히 잔인한 힘 이 두 가지를 다른 차원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We might be able to find a good model in Oriental sort of aesthetics, architectural aesthetics, but it cannot be realized without fighting against capitalism itself. 우리는 동양 건축 미학에서 그 어떤 건축의 뭐 미학적으로 아름다운 모델을 가져올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자본주의와 싸우지 않고는 실현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대안은 될 수 없는 거잖아요. 제가 이야기는 그런데, 그래서 그럴 때 도시화, 일체 도시를 통해서 도시화에 이렇게 뭐랄까 대안적으로 제시될 수 있는 어떤 뭐 물리적인 모습이나 이런 건 어떤 게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You viewed urbanization and fluid city as opposite terms, and as opposite terms. Fluid city and urbanization. Yeah, fluid city and urbanization. That's what she said. Oh. She said the fluid city is mostly made up of people's struggles and art. And but she thinks that struggle and art is a phenomenon that opposes urbanization, but it cannot be an alternative. So what do you see from the struggle and art that is can be materially envisioned as an alternative? To be precise, urbanization and fluid city are not total opposite. It's overlapping, but try to see it in a different perspective. But 도시화와 그 일체 도시는 중첩되는 것이지 딱히 이렇게 대립적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And also within fluid city, there are also it's not just like a good thing. But immaterial aspect, not precisely immaterial aspect. It's more like a velocity and a corporeality that is so ephemeral that wouldn't last as long as the buildings and infrastructure. That kind of force is sort of fluid city and. 유체 도시에도 꼭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유체 도시를 설명할 때 제가 보다 말하고자 했던 건 어떤 속도하고 신체성인데요. 이 두 가지가 워낙 덧없는 힘이라서 건축물만큼 오래 지속되거나 계속 남아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And 그런 also, 힘입니다. Sorry. And also in art itself, there is a you know aspect of urbanization. I talked about white wall, you know, that's a sort of material institution of visual art. And the alternative, if there is such a thing, is a sort of constant attempt to, from the line of flight from it. And at the same time, more like a tactical questions of how like, performative aspect of action and spectacle projects can deal with like a whole not only the institution of white wall but also like urbanization itself, and that is sort of what we can observe in a lot of projects in here in Seoul as well and in New York. So, 그 예술 안에도 꼭 유체 도시적인 측면만 있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힘 벽이 그 도시화와 이렇게 상응할 수 있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대안이라는 게 있다면 그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지속적인 시도는 지속적인 탈주 이런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전술적인 문제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떻게 공연이나 뭐 행동 그 이나 스펙터클 같은 걸 사용을 해서 힘 벽뿐만이 아니라 도시화 자체를 우리가 타격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이 더 중요할 것 같고요. 서울에서도 네 여러 사례들이 있는 것 같고 또 뉴욕에서는요. To me, like these days, this is my personal taste. But most successful spectacle these days is the anonymous.
you know, Hakkagu, that to me is the most important art today. 개인적 취향일 수 있겠지만 제 취향에는 오늘날의 가장 네 스펙타클 the most what spectacle most sort of exciting 오케이 가장 이렇게 신나는 스펙타클은 어떤 익명 특히 해커 그룹 같은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해커 그룹이 이름이 아노니머스라는 해커 그룹인데요. 이게 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First of all, the point is like urbanization is, I feel it's very materialization, but in like networking, information system or like struggling like or whatever like you mentioned, it's not physical. It's like kind of just movement from the people, whatever. So I feel it's hard to compare. With. Mm-hmm. Yeah, I agree. maybe translation. 네, 네. Yeah. 다시 또요. 아,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그러니까 도시화에 대해서 되게 말씀하시고 아까 말씀과 재앙이라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지금 입체 도시로 얘기하는 게 지금 어떤 그런 뭐 그런 이제 뭐 뉴욕의 그런 투쟁이나 아니면 예술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그 개념이 저는 비교될 수 없는 개념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다분히 물리적이고 어떤 아까도 뭐 마천, 에스로시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이런 물리적인 개념과 이런 거를 그냥 다른 성격으로 좀 비교한다는 자체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Yeah, that's a good question. I mean, first of all, somebody should design the real material city or building. You know, that's the fact. 좋은 질문입니다. 네, 어쨌든 그런 물질적인 건물을 디자인하는 사람이 누군가는 있을 거잖아요. Yeah, but in my case, I'm not a designer and I'm not an architect, urban planner, so I don't think that way. But 그냥 저는 디자이너나 도시계획가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사고를 하지는 않는데요. So I'd like to learn if there is such a thing as the ideal urban planning. Which I haven't seen yet in my life. 그래서 Because 만약에 그 이상적인 도시 계획이라는 게 존재를 한다면 그거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왜냐면 아직까지는 보질 못했으니까요. Because majority of architects today. 왜냐면 대부분의 건축가들이요 오늘날에는 focusing on spectacular aspect of the in the book I talked about the. Utopia of spatial form of spatial utopia. 그 제가 책에서 말했던 것처럼 공간 형식의 유토피아나 어떤 스펙타클적 측면에만 오늘날의 건축가들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And on the other hand, they are very, very insensitive to the utopia of social formation. 그럼 사회적 형성의 유토피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요. That's the one level. 그게 한 차원입니다. And the second level. There is a philosophical question. 네, 두 번째 차원에는 철학적 질문이 있는데요. That you know construction and becoming. 건축과 되기에 대한 문제입니다. No matter what you construct, it's gonna be sort of shifted or like transformed by becoming. 그러니까 무엇을 건축하든 결국에는 되기 과정에 의해서 변형되거나 네. 바뀝니다. No matter what you design, 무엇을 디자인하든지 간에 the use of the building, 그 건물의 실질적인 사용은 goes beyond the design. 그 디자인을 넘어서 버립니다. How the architecture or the domain of design can deal with this? 건축과 디자인의 영역이 이런 문제와 어떻게 이런 문제를 다룰 수 있을지는 is the biggest question which I cannot answer. 이것이 제가 답할 수 없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But at least I like architects. 네, 그렇지만 저는 건축가들이 especially the ones like a building fancy humongous morphed buildings all over the world like a Zaha Hadid or
Rem Koolhaas or the Frank Gehry or these shameless people to be aware of this issue. 특히 그 자아디나 램쿨하스나 이런 언급하신 유명한 그 엄청나게 크고 화려한 건물들을 전 세계 짓고 다니는 이 뻔뻔한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좀 자각했으면 좋겠습니다. Curious, and she, reading your book, she thought that you studied a lot, so she wants to know how you studied if you didn't go to school long, because that's what she heard. I went to art school in Tokyo. 도쿄에서 미대를 다니셨고요. And then I went to sort of a master's program in also visual art in New York. 그리고 뉴욕에서 시각 디자인으로 박사 과정을 하셨. But I didn't learn anything from that. 아무것도 안 배우셨대요. 석사라고. It's a waste of time. More like in my case, I was lucky enough that I met interesting people in interesting time, and so I was able to sort of do some kind of interesting projects in from time to time. So that's the way I. I learn writing. Let's. 셀프 통역을 또 해주셔야죠. 그러니까 그 뭐지? 석사가 석사 정도 공부가 쓸모없는 일이 뭐 하셨는데 그래도 그 아카데믹한 글을 쓰는 그런 방법 같은 거를 그런 공식적인 공교육에서 배우신 게 아닌지. I think I learn writing from like a writing a sort of a political communique. Or like writing love letters to and then like most importantly 네, 정치적인 모임이나 러브레터 쓰면서 글쓰기를 배운 것 같다. And then like I was doing a translation from Japanese to English and English to Japanese for architects. 네, 그리고 건축가들을 위해서 그 영일 통역을 번역을 하시면서 또 Actually, I worked for one decade for architects. That's why I hate architects so much. 제가 건축가들을 이렇게 싫어하는 이유가 10년 동안 건축가들 밑에서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Also, like Karumuri Press published the Kōjin Karatani books. No. I'm sort of misunderstand. Oh, great. I translated Kōjin Karatani's two books into English. Yeah. You? Yeah, I did. I mean, that kind of thing sort of forced me to learn. But of course, I love writings, always. 가라타니 고진 책을 갈무리에서 출간한 적이 있냐고 물으셔서 아니라고 말씀드렸더니 오, 다행이라고 I'm sorry, my big mistake. Because there's on the website, there's a big face. Really? No? Is it somebody? No. Okay, then I'm sorry. I'm sorry. No, that's a big mistake. 가라타니 고진 책을 영어로 두 권을 번역을 Okay. But here he's big, right? He's sort of known. Yeah, he's big. Yeah. We had a seminar about him. 아까 이제 디자인 건축 얘기 하셨는데요. 이 책에서 보면 디자이너도 굉장히 문제가 많이 이제 지적되죠. 그 I Love New York 같은 경우 그런 밀턴 브레이저가 디자인한 것 같은데 뉴욕을 관광 도시로 만들기 위한 전략 중 하나라고 이제 지적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디자이너나 건축가는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부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잠시만요. You talked a lot about designers in your book as well. And for instance, it was very problematic in your book. For instance, the designer for I Love New York, he was part of the strategy to make New York into a 관광 tour tour site. 그러면 최근에 그 게리 허스트윗 감독이
만든 세 번째 다큐멘터리 있는데 어반아이즈드라는 타이틀로 되어있거든요. Do you know the recent documentary by Garrett? Gary Hustwitz? It's called Urbanized. 아무튼 거기서 뉴욕을 많이 다뤘습니다. 거기에 하이라인이라는 하이라인, 야, 야. 그 사례를 설명하면서 도시 계획을 하는 그 담당관의 역할이 컸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그렇게 보면은 지금 책에서 보면 행정가와 그 예술가들이 끊임없이 갈등을 일어나가는 구조로 지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그럴 수밖에 없는 운명인 건지 아니면 그 안에 그 건축가와 디자이너 또는 행정가 도시 계획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개입할 여지가 있는 건지 아까는 이제 그 뭐 답을 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하이라인이라는 사례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거기에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와 있는데 아마 다른 입장이실 것 같아요. 공무원하고 네. 하이라인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면 저희도 그냥 저도 뭐 뉴욕을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지금 네. 우리도 그 뭐 폐선 부지가 많다든지 철길이 없는지 지하철 이런 그 모르겠는데 그 길을 쓰지 않는 길을 공원으로 만든 거더라고요. 가능한 최소한 그 손을 대고 굉장히 자연적인 상태로 두어서 사람들이 공원으로 쓰게 되는 거기에 보면 도시행정가가 그 부분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했고 건축가도 거기에 대한 제안을 했던 그런 협업을 했는데 이 책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악당들인데 이제 사람들이 그래도 그런 역할을 만든 건데 또 저 그 거기에서 모르는 이면이 또 있을 수 있겠죠. 이게 젠트리피케이션 하는 얘기죠. So the documentary talks about Highline and there the person from the city government is very active in doing that project. And in your book, the government and activists is constantly conflicting and they're opposite sides. But do you think that's the only way to, is there a way that they can work together or help each other or any other? First of all, I think so Highline is, you know, not necessary for me, is a totally positive thing. Highline은 제가 보기엔 완전히 긍정적인 사례는 아닙니다. To me, it's sort of similar to the river in Seoul, like artificial river in Seoul, what's the name? 사대강? Yeah. 청계청. It's like a Highline design is very sophisticated. Dylan Scofidio, they are very, very smart people. And, but to me, it's just a part of this spectacularization of everything, commodification of space. 제가 보기에는 하이라인은 청계천이랑 유사한 사례인 것 같고요. 굉장히 복잡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뭐 스펙타클화나 상품의 공간, 공간의 상품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And of course, the second question that there are from moment to moment, there must be occasions that we have to deal with the government officials, city officials. But so I don't deny that, and that could be important, but that's not my role. 그리고 두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운동을 할 때 그 도시 행정가들하고 이렇게 마주치고 그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순간순간들이 있다는 건 인정하고 그런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근데 그건 제 역할이 아닙니다. 또 질문입니다. 없으신 아니 새로운 분 있으신가요? 예, 지혜 그 말씀. 보면서 그 공간에서 공간을 얘기하시는데 도시 새로운 도시를 만드는데 구축 도시라는 개념을 통해서 주로 진행되는 방법이 이렇게 저항이나 안심보복권이나 도시와의 반하는 쪽으로 이렇게 계속 새롭게 나아간다고 주장을 하시는데요. 네. Through your book, you said we should oppose urbanization by struggle and so forth. That's your gist. And? And? Yeah. And?
만약에 그런 운동이 현실화돼서 만약에 인종들이 주도권을 잡았을 경우에 그 새롭게 나아갈 방안을 생각해 보면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그 도시화라는 이슈가 굉장히 큰 거기 때문에 물론 그것은 마음만 중요하지만 그 인종들이 평화롭게 삶을 살 수 있거나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물리적으로 구체적인 그 방안을 혹시 생각해 보셨는지 그 말씀하실 때 정확하게 답은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if such movements are realized and we succeed in opposing urbanization, do you have any concrete vision as to what kind of material vision of what kind of society or alternative we will have after no. that? You already said that. it's not clear, but still. Yeah. Yeah. 사업화된 공간을 다시 공공의 공간으로 돌려준다는 건지 다른 생각이 있지 않을까 의견을 볼 때 Would it be increasing of open spaces or getting spaces and returning them to the public? What kind of vision do you have? First of all, it's not like urbanization is just something that exists as an enemy because we are part of it too. 도시화가 무조건적으로 적으로 존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But within urbanization, we exist differently from the power that drive the urbanization. 근데 도시화 속에서 그 도시화를 이끌고 가는 권력과 우리가 다르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죄송한데요. 네.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도시화가 뭐였는지 그게 아니었다는 건 말씀을 해주시고 Okay, she'd like to first know, want for you to clarify what you mean by urbanization when you say urbanization. Urbanization is a sort of like a material form of capitalist sort of commodification and all sorts of operation for the development. This is the sort of like a, even like a, maybe it could be like a, it could be like, it could happen in socialist country. So the capitalism in a very broad sense, sort of like a commodification of space, the use the every opportunity, like a so-called disaster capitalism, or like a whatever capitalism, it's sort of like a use the space and create create profit, and you know, sort of that kind of drive itself, sort of like a in the form of urban development. But at the same time, this is not just like a material construction. 그 자본주의 상품화의 물질적인 형식이라고 볼 수 있고요. 사회주의 사회에서도 일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광범위한 자본주의. 를 말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본주의라고 말을 할 때요. 그래서 모든 형태의 자본주의, 뭐 재앙 자본주의든 무엇의 자본주의든 간에 공간, 모든 공간을 다 상품화시켜서 수익을 내는 그런 것이고 이게 도시 개발이라는 형식으로 이 목적을 이렇게 달성해 간다고 합니다. Because it includes like a, not only like a, this material formation but also like a information network building. And also the energy-related policies, like all sorts of like a sort of impetus that sort of expanding towards the like sort of planetary body. So it could like in a different level. Sometimes my use of the language could be very ambiguous because sometimes I specifically talk about like you know grid structure, but then in a bigger picture, it's sort of like a It could mean the whole entire apparatus that human civilization is producing. So, you know, I understand my use of language sometimes is very, very ambiguous, or like, you know, it contains different meanings. So, 제가 도시화라고 말할 때 반드시 물질적인 건축물들이 세워지는 그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도시 속에는 정보 네트워크의 구축이나 뭐 에너지 문제 또는 이런 동력이 지구 전체로 확장되는 것 이런 현상을 다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네,
제가 이 도시화라는 용어를 쓸 때 어떨 때는 그리드와 같은 구체적인 사례를 들고 어떨 때는 인류 문명이 생산하는 장치 전체를 계층하기도 하는 등 좀 모호하게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은 인정을 합니다. So answer your question. The within the urbanization, the struggling people and the power exist in different ways. The 그 도시화 속에는 투쟁하는 민중과 권력이 다르게 존재를 합니다. Also like the people's body is creating urbanization. Because without this like a labor power, affective power, body, urbanization cannot be realized. 그리고 민중의 신체가 도시화를 창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노동력이나 어떤 정동력이 없이는 도시화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But at the same time, they are oppressed and they are excluded by the profit out of it. 동시에 이런 노동력과 정동력 등 민중의 신체는 도시화 속에서 배제되고 억압됩니다. So sometimes I sort of my expression seem to be like A and B, power and people, but it's these two things are ontologically different.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어떨 때는 권력이 이렇게 위에 있고 민중이 아래에 있는 이런 구도로 느껴지겠지만 이들은 존재론적으로 다릅니다. So yeah. Yeah, is it okay? Is it okay? That answered your question. 네. 유토피아에서도 뉴욕이라는 도시를 유토피아에 관련해서 쓰신 분이 있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쓰셨는데 지금 그 아프리카의 우두머리 같은 것을 보시는데 이게 뭐 다른 차원의 유토피아를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그 보시는 유토피아와 반대되는 거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그리고 본인 생각하시는 그 유토피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좀 얘기해 주시면. Do you think the current Occupy movement in New York is an example of utopia in New York, or is it opposite of utopia? Please elaborate on the theme utopia. Mm. I think it's a utopian, you know, project. It's part of a utopian project for sure, but also it has many, many problems inside. Mm. And I think it's like all in all, it's a very incredible thing that happened. 일단 유토피아 기획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많지만 어쨌든 굉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Because this is like a whole park that is the center of the financial district and the most sort of like a gentrified space. 그, 왜냐하면 금융지구에 있는 공원 전체가 그러니까 뉴욕 시내에서 가장 젠트리피케이션이 많이 진행된 곳이 We were capable of making a sort of a space where people sleep, eat, and educate each other, communicate, and also which served as a base for a lot of like actions, protests. It was really incredible. 그런 곳을 우리가 점거해서 사람들이 자고 먹고 서로 교육하고 소통하고 또 여러 다른 활동들의 기반이 될 수 있는 공간을 형성했다는 게 굉장히 굉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But also it included many problems inside. There are internal conflicts among very authoritarian movements existed inside. And anyway, there's a really if you from a big picture it's great, but if you look details. It's total mess. 큰 그림으로 보면은 굉장한데요. 그 안쪽으로 들어가서 세부적인 걸 보면 뭐 권위적인 운동들 간의 갈등들이라든가 내부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So I want to distinguish the term between utopia and utopian projects. 그래서 유토피아와 유토피아 기획이라는 두 용어를 구분하고 싶습니다. 그럼 네. 약간 연결. 그래서 보자면
유토피아는 정말 그 이상향인데 이게 만약에 어떻게 그러면 이 앞으로의 무브먼트가 지속이 가능할 것인지 그럼 만약에 지속이 된다면 이건 과연 그거랑 그 유토피아를 어떻게 구분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볼 것인지 지속이 될 것인지와 네. 지속이 된다면 네. 유토피아랑 그 부분 그 지속되는 운동이요. 유토피아 어떻게 구분될지요? Do you think the Occupy movement will continue, last? And if it does, how could it be distinguished from the utopia? 아, 그러면 네. 첫 번째 질문만 하나로. 네, 네. Okay. Only the first question. Do you think this movement will last? I hope so. I think, you know, we lost the space last November, this base. 네, 그러기를 바라고요. 일단 지난 11월에 주코티 공원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공간을 잃었어요. But, you know, this like a whole impetus, the people who are involved are continuing different projects. 그런데 거기 참여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그 운동을 이렇게 끌고 왔던 동력은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계속 벌이고 있습니다. I talked about it yesterday, but it's like a, the form of gathering, big gathering of many, many people. Sometimes it could be like several hundred to like a 20 people called General Assembly. 어제도 언급을 했었는데요. 그 작게는 20명에서부터 많게는 수백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이는 어떤 총회 같은 형태가 This is appearing in not only around Wall Street area, but like five, six, seven different general assemblies in different neighborhoods appeared. 월가에서뿐만 아니라 그 in New York, right? Mm-hmm. Only in New York. 뉴욕에 있는 한 대여섯 개 정도의 지역에서 이런 총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Also, like in different cities across United States. San Francisco, Boston, Washington, to a very, very tiny town in the country. There's a small general assemblies. They call themselves Occupy, whatever, you know. But we are like facing the second stage. And, 그리고 미국의 샌프란시스코나 보스턴 같은 큰 도시들뿐만 아니라 되게 작은 규모의 뭐 마을들이나 소도시들에서도 이런 형태의 총회가 나타나서 자기 도시 이름을 붙여서 Occupy 뭐뭐라고 하는 운동들이 있고 그래서 이 전민과화라 운동이 두 번째 단계에 진입했다고 생각합니다. Some people think like because the presidential election is coming. 그 어떤 사람들은 대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So this part of the movement is going to be absorbed into this election campaign. 운동이 선거에 흡수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But I don't think so.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Because we don't believe in that kind of politics anymore.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식의 정치를 더 이상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But more dangerous thing is more like a war. If the U.S. started war against Iran. 보다 더 위험한 것은 사실 전쟁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전쟁을 개시할 경우에는 something more nasty way it could be damaged. 이 운동이 네, 더 끔찍한 방식으로 해를 입을 수 있겠지만 뭐 아무도 모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읽어보지는 않아도 이제 강의를 듣는가 책을 사서 좀 읽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I haven't read your book yet, but after hearing your lecture, I think I should go and buy your book. Thank you. 읽어보지 못해 죄송하고. Thank you very much. Sorry for not reading. 네, 오늘 강연의 내용만 가지고 말씀 좀 드리면 강연의 마지막이 굉장히 신선하고. 전체 이야기의 결말로 하기에 굉장히 충격적인, 충격적이라기보다는 신선한 내용이었다고
그 이유는 일단 여쭤보고 싶은 거는 우리들이 생각할 때 메이데이 총파업은 전통적인 개념의 노동과 자본의 생산 과정에서 생산의 멈춤을 얘기를 하고 네, 잠시만요. I think the last part of your lecture was very refreshing and fresh and shocking at the same time. It's a very good way to end your lecture. And I'd like to talk about the May Day General Strike. Because when we say May Day General Strike, usually it means in the conflict between capital and labor, the labor will stop the production process. 그 개념을 그 전통적인 개념으로서 총파업으로 이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전체 줄거리의 내용으로 보면 저도 그렇게 읽지는 않은데 혹시 그 개념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지 일단 궁금하고 그 이유는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비물질 노동이 광범위하게 우리 일상 속에 들어와 있고 그런 확장된 의미, 그러니까 변화된 어떤 노동의 아주 디테일한 문화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광범위화된 그 비물질 노동의 오늘날에 있어서 총파업이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 생산과 노동 과정에서 얘기하는 총파업에서 생산의 멈춤을 얘기할 때는 어떤 조직적인 대응, 반자본의 그러니까 자본에 대항하는 생산의 멈춤을 얘기하는데 지금의 비물질 노동의 세상에서는 우리 그게 굉장히 신선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멈출 수 있는지 우리 일상의 파업을 우리가 공장을 멈추는 일이 아니고 우리 일상에서 그 총파업의 개념은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가 일단 궁금하고요. 그것이 만약에 그런 구체적인 전술 구사가 있다면 우리 일상에서 어떤 전술이 있을지 뭐 이런 거 일단 여쭤보고 싶네요. So when you say general strike, he's curious if you're using it in a traditional sense, because today it's not a matter of stopping the factory. It's immaterial labor is very widespread into our everyday lives, so the tactics, I'm sure, will be very different. So if there are any specific tactics, which he'd like to know, and he also wants to know what you mean when you say general strike. Mm. That's a very, very good question. Because that I wanted to explain. 네, 설명하고 싶었는데 좋은 질문 주셔서. Because I think I heard after I came to Seoul, I heard like every year important union here is calling for general strike, and people sort of get tired of hearing the word. 서울에서는 매해 어떤 노동 조합이 총파업을 외쳐서 사람들이 좀 그 소리에 질렸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But as you said, in New York context, general strike is very, very rare. We haven't used that term for years and years, maybe decades. 근데 뉴욕에서는 총파업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드문 말이고요. 한 수십 년 동안 이 말이 뉴욕에서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So of course, it involves a lot of like immaterial labor, or affective labor, student bodies. Gender, you know, sort of related issues, immigrant issues, migrant workers, sort of like a. 그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비물질 노동이나 정동 노동, 뭐 학생 조합들, 젠더나 성 문제 관련한 것들, 이민이나 이민 이주 노동자 문제 이런 것들이. Including the sort of like a physical blockade of the urban functions. Physical blockade. 도시 기능에 What do you mean by physical blockade? I mean transportation okay. and you know. 교통이나 뭐 다른 도시 기능 서비스 직들도 포함되고요. And student walkout and okay. And also like some actions in the art related institutions. 예술 분야의 그 예술 분야. 운동도 하고요. So as you suggested, this is a sort of like a new form of general strike that includes everyday reproduction and much of the domain of affective sort of expression.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총파업은 어떤 매일매일의 재생산과 그 정동적인 우리 삶의 정동적인 측면을 다 포함하는 그런 총파업입니다. And from that kind of viewpoint, we also try to, we are working with some two big unions in New York.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뉴욕에 두 개의 큰 노동운동 조직하고도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Technically, we are planning a 5-day sort of like a 5-day holiday or five-day vacation or something, you know. 그 뉴욕의 두 개의 중요한 노조하고 협력을 하고 있고요. 그 기술적으로는 5일 휴업, 5일 휴가 이런 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Beginning from April 27th. 4월 27일부터 시작해서요. We accumulate different events, including like not only sort of like political actions, but also some concert. Okay. 그래서 그 4월 27일부터 어떤 연쇄적으로 어떤 일들을 이렇게 벌여 나가는 건데요. 뭐 거기엔 정치 행동도 포함이 되고 콘서트 같은 것도 있고. Yeah. 네. And now we are building some kind of a common infrastructure for the convention center, legal support team, the food, you know, and all sorts of things toward this like a May 1st. So. 뭐 그리고 그 그때 5일 휴업을 위해서 어떤 공통적인 기초적인 시설들, 그냥 조직들 같은 걸 만들기 위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법률 지원이라든가. 그때를 위한 음식이나 말씀 안 하셨지만 뭐 숙박 같은 것들도 네, 그때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And we are discussing some main tactics on the day, but that cannot be revealed at this moment. 그 날을 위한 어떤 메인 택틱과 주요 전술이 있지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But the point is like we try to coordinate with other cities. And some cities in Europe already, some cities in Europe and some cities in the United States, they are supposed to coordinate. And 핵심은 미국에 있는 다른 여러 도시들과 또 이미 유럽에 있는 몇 개의 도시들은 같이 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런 도시들과 같이 조직을 하는 것입니다. And also, try not to end this thing on May 1st. 그리고 이거를 5월 1일로 끝나게 하지 않는 게 또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It's very utopian, but it's endless general strike toward endless general strike, more and more, so that this impetus that we build during the Occupy movement, not you know, disappear, but becoming bigger to the next stage. But who knows what happens? 그러니까 좀 유토피아적이긴 하지만 끝없는 그 총파업, 다음에 또 끝없는 총파업, 다음에 또 끝없는 총파업을 열어서 점거운동을 좀 다음 단계로 가져가고 그걸로 끝나지 않게 만들려는 그 동력을 계속 이어가려는 그런 시도입니다. And if you are interested in this, you could give me your email address, but also we are making a website called strikeeverywhere.net. 관심 있으시면 이메일을 주시거나 이 사이트 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네. So it's a still process of building, but it's going to be a lot of things will go there. And also like Occupy Movement's website is now determined to go along with the general strike idea. So a lot of information you can get from 네, 아직 이렇게 만들어지는 중이긴 하지만요. 자료들을 계속 올릴 예정이고 그 오큐파이 운동도 같이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자료들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보다 즐겁고 의미 있는 어떤 총파업이 되기를 좀 기대하고요. 제가 이렇게 물리적인 어떤 행위로서의 대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 중에는. 근데 그 아까 질문에 궁금했던 것들은 뭐 말씀을 안 하셔서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을 안 하시는 많이 하셨지만 이제 구체적인 것들은 말씀 안 하신 것 같고 정동 노동 특히 그 구체적인 일상 안에서 그러니까 조직대항, 물리적인 대항력으로서의 총파업들이 행위로든 어떤
뭐 이런 걸로 이제 드러나는데 그 정동 노동에서는 어떻게 그 총파업의 기능을 만날 수 있는지 이게 섞여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 구체적인 사례를 못 찾아서 그러는데 그러니까 예로 들면 가정 안에서 벌어질 수 있는 총파업이 가정 안에서 만약에 내지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거나 학교 같은 경우는 그냥 휴업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네트워크 상에서는 과연 어떤 그 총파업의 행위가 일어날 수 있는지 그런 사례가 혹시 있었는지 준비하고 계신 게 있다면 Okay, first he wishes you a fun, exciting, and meaningful general strike. And his question is, so when you say general strike, it will be a material counteraction, right? But how can the concept of effective labor be related to general strike? For instance, like in the household, what can be said to happen as a general strike in the household? So do you have any examples that can... Like, that's not directly related to general strike, but part of the occupied movement was building sort of like a small community space in different areas. Also, not me, but some other committees, housing committees, are fighting for the people who are about to be evicted in Brooklyn and Harlem. And so the community movement aspect of, occupied movement would probably propose something. But I'm not in that area. I'm not working in that area, so I cannot explain. But if you look at the whole scope of occupied movement, what occupied movement doing, it covers so much that I can say. He means, I think I mistranslated, he means like, for instance, inside the house, there will be power relations between the patriarch and the mother, that kind of thing. Of course. Effective labor. Mm-hmm. How can that relate to general strike? So how can general strike happen inside such patriarchal household environment? Like how can everyday lives, he asked about the strike by internet and network. That's a big issue and I don't have a clear answer to it. I mean, but I think, this concept of general strike is still like a, it's not an excuse. It sounds like excuse, but it's in the process of, expansion and development. So we have to, but that's a good point. We have to think about that, the whole issue of patriarchy. We have a working group on that aspect too, it's not called patriarchy, but more like a, I think part of the education group and also like LGBT, I think these people are very, very much sensitive of that issue. And but I don't have answer at this moment. But that's an important issue. Yeah. 일단 제가 가부장제 문제만 질문 드려가지고요. 변명은 아니지만은 총파업 개념이 지금 형성 중이고 뭐 예를 들어 집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교육이나 LGBT 관련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위원회들이나 조직들이 관심을 갖고 아마 계속 네, 하지 않을까 싶다고요. 그리고 다른 건 좀 대답을 드리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네. 시간이 좀 있어서요. 지금 하시던 두 분만 한 분으로 질문하고 정리바로 좀 끝내주세요. 아까 말씀하신 거는 잠깐 제가 아는 거, 언어연수도 약간 그런 형태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지식과 주도에서 해킹을 많이 하고 있어요. 한나라 홈페이지 이런 거 아마 아실 거예요. 뭐, 거기에다 그 쥐박이 그리고 그 연결된 걸로 뭐 하면은 그리고 아, 그 지그림 G21 지그림 그런 거 그런 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한국말로 이렇게 뱅키 Do you know 뱅키시? 응? 뱅키시 그래. Bank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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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nksy.
ちょっとしか知らない。あの、I know a little bit, but not much. 아시겠습니다. 예, 네, 그게 제가 그 아까 자본의 파워를 힘을 얘기하셨는데 사실 되게 작년에 이제 벤키 씨가 유일하게 딱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 영화 제목이 미술관 옆을 지나야 출구인가라는 식의 이름으로 만들었는데 그 영화 이런 내용이나 본인이 만든 그 저항에 대한 예술품을 부자 사서 그거를 막 만 달러, 2만 달러, 심지어는 뭐 300만 달러에 팔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저항하는 방법 자체를 예술 형태를 저항 예술 자체를 자본이 가져와서 그걸 자본화시키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런 걸 보면 굉장히 자본의 파워가 센데 그런 예술 계속 도시기만 얘기하셨으니까 예술에서는 계속 끊임없는 창조가 불가능한데 이 창조조차도 굉장히 지금 타락시키고 있는 이런 자본 이런 행동을 어떻게 해서 거기서 어떻게 예술은 가야 되는지 대해서 좀 이제 미술을 하셨다고 하니까 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예술이 자본을 어떻게 거기에 포섭되지 않고 저항을 할 수 있나 이런 질문이신 거죠. 뱅크시, he made a movie. It was titled You have to go to the side. Exit through the movie. Yeah, anyway, he made a movie, and inside the movie, he, you know, his art is about resistance, mm-hmm. and he sold his artwork at a very expensive mm-hmm. price. So that's an example in his perspective of resistant art being capitalized mm-hmm. by capitalism. Mm-hmm. That's the power of capitalism. Mm-hmm. So what do you think is the answer for art? Not be subsumed by mm-hmm. capitalism. Mm-hmm. I think that's a very also interesting question, an important question. What's happening, one of the good things happening in New York through the Occupy movement is that one of the good things happening around Occupy movement in New York is that artists are also like making visual representation, like graffiti or the you know the flag making or video and stuff like that. But also they are materially try to take over the art institution by occupation. 되게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하고요. 뉴욕에서 일어나고 있는 중요한 활동 중에 하나는 예술가들이 시각적 작업을 하는 것도 있지만 물질적으로 예술계를 가져가라고 그러니까 예술 공간들을 점거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Also they are trying to blockade like a Sotheby auction like where like a stupid Liechtenstein painting sold excess amount of dollars. You know, and so they are like art is not just like a visually represented thing, you know. It's whole like an institution and social relations. We have to hit the all aspect of it. That's something like we are beginning to share. 그러니까 예술을 이제 단순한 뭐 작품 하나 이런 식으로 생각한 게 아니고 어떤 제도이고 사회적 관계 전체다라는 인식이 점점점 공유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 질문 뭐 좀 새로운 질문이시거나 아니면은 질문 안 하고 밤잠을 못 드실 것 같은 질문 예, 더 없으신 예, 더 없으시면 Would you like to say last words? Oh, okay. Yeah. Okay. Thank you very much for coming today and have such a passionate approach to my works. I really appreciate. And also, I appreciate Kalmuri Press that has faith in my work and continuously publishing my work. I really appreciate. And finally, I appreciate the translator over there because I know I myself translator. Translation is a very, very hard job and you have to
it's a labor of love. So, you know, I like to send him love, my love back to him. So thank you very much. I really appreciate you came the whole thing. You know? Maybe you should give me.